자,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다섯 개. 자, 여기는 일곱 개. 여기는 여덟 개. 색깔 나는 게 너무 많죠. 순간적으로 색깔 나는 게 너무 많으면, 자, 대가리가 못 밀어내고, 주춤합니다. 자, 달리는 건 지금 두세 개, 세네 개 정도가 보이긴 보이는데, 순이, 입 색깔이 빠지면 생각보다 안 달리겠죠. 입색이 빠진다. 자, 딸거 하나, 둘, 셋, 디린, 세 개. 항상 딸거 달리는 거, 이걸 계속 계산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잎색이 안 받쳐주면 그 다음 영역 꽃이 안 온다, 이 생각도 해야 되고. 자, 한 번에 많이 달리는 거랑 층층이 달리는 건 품질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번에 많이 달리면 그냥 처음에 보는 건 이쁘지만 그 다음 게 많이 처집니다. 이건 너무 동시에 색깔 나잖아. 2, 5, 9, 나 닭이 안 된다. 12, 13, 14, 15, 16개. 지금 16개 색깔 한 번에 나. 저 뒤에 또 있다. 합쯤 20개가 지금 색깔 한 번에 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2, 3월에 이제 뿌리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걸 버틴다는 거지. 그리고 찰땅이고, 수피에다가 자가태비를 넣었기 때문에 더 견딘다는 거지. 아이고, 좋다. 요소, 흰가루였구나. 요소 조금만 더 밸런스 맞춰내면, 아우, 잎색을 더 올리면 색깔도 더 올라올게. 근데 이 정도도 괜찮다고 봐요, 충분히. 2, 3, 4월은 누가 뭐도 어느 정도 아직은 양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5, 6월은 달라요. 이때부터는 양이 아니에요. 질로 가야 됩니다, 질로. 자, 이렇게 전략을 또 바꾸고. 그리고 5, 6월은 저 뒷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순을 더 뒤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양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잎색이 있으면 이렇게 더 달리잖아. 이. 자, 이런 느낌. 이거를 제가 말을 안 해도 느낄 줄 알아야 돼. 이걸 느끼려면 해답은 하나야. 딸 거, 내리는 거, 잎 색깔, 꽃이 피냐 안 피냐. 이 부분. 이거를 탁탁탁 느끼면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농현입니다. 자, 열매를 봐야 됩니다. 우리 열매님이, 자, 배 타고 저쭉 멀리 갈락하면 맛이랑 저장성이 나와야 돼요. 오늘이 4월 6일, 4월 6일인데, 아이고, 3월. 그리, 5, 6일 됐는 애들은 다 고리 가죠. 배 타고 멀리 갈락하면 골가면 안 됩니다. 10일까지 견뎌야 됩니다. 자, 이 열매를 열상이라고 합니다. 열상. 자, 야가 미리내래요. 미리내. 일단 좀더 지켜봐야 돼요. 미리내고, 이게 은하수이고. 일단 같은 하우스에서 한동 한동 다르게 심었으니까 지금 은하수 갈땐 색은 더 올라옵니다. 자,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색이 있는 애들이 좀더 깊은 맛이 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스탑. 자, 12개의 열매를 잘랐는데, 내 상태 잡으면 하나,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그만큼 확률이 낮아요, 확률이. 얘는 내 상으로 가다가 멈춘 거죠. 자, 여전히 얘들은 더블이라 하긴 좀 그렇고, 엇가는 개념이라서, 좀더더 속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거, 얘는, 일단 날짜가 와야 됐지. 3위구네, 3위구. 날짜가 있으니까, 자. 내년엔 필히 제가 권총 당도계를 삽니다. 사서 탕탕탕, 당도를 체크해 드릴게요. 아따, 그거 들고 한번 댕기가 하우스에서 팡팡팡 바로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그러면 되고. 그러면, 아, 이 정도 열매는 당도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탕탕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경도지, 경도. 경도 측정하고 수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계가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줘 봐봐요. 그러면 제가 그것도 구매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탕탕탕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아무쪼록 열매가 결과물입니다. 자, 꽃과 열매에 대해서
꽃이 꾸준히 와야 된다. 열매가 이제 계속 품질이 좋아야 된다. 이 느낌을 살려주세요. 자, 이상입니다. 아, 봅시다. 현재 시간 6시입니다. 6시. 저는 집이 이제 근처니까 6시 반 7시까지 농가를 좀 다니는 케이스입니다. 자. 아, 농가를 다닌다. 영업이기 때문에 농장주의 이제 감정과 그 감정 여하에 따라 많은 게좀 바뀌죠. 2, 3월의 결과물. 어떤 농가는 너무 터무니없는 결과물 나왔으니까 아마 좀 마음이 좀 불편할 거예요. 그 마음은 아는데 그 마음에 제가 뭐라 정확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매년 가잖아요. 더 나아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자고. 그래야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그래, 영업이 이게 힘든 거예요. 참. 항상 딸게 있어야 되고, 달리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안 끊긴다. 자, 따는 거야. 뭐, 참, 익으면 따는 거고. 근데, 달리는 거는 잎 색깔이 중요하다. 잎 색깔. 잎색이 받쳐줘야 꽃이 오고, 물이 맞아야지 꽃이 피고, 그리고 참외가 달린다. 이런 느낌인데, 열매 크기가 작다면 좀더더 물을 좀더더 맞춰내야 된다 이런 느낌. 참 어렵죠. 저는 분명히 같은 얘기를 했는데 결과물이 다르다. 그 결과물 여하에 따라 감정이 바뀌는 거니까. 자, 아무쪼록 이건 디디디디 요요 뭐 다섯 개 여덟 개한열아 많다. 여기도 많다. 다들 몽땅몽땅 달리네요. 층층이 달아가요. 그게 해답입니다. 자, 아이고, 이상입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은 또더 나을 거니까. 자, 이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잎 색깔 맞춰 내세요. 이상입니다. 또 봅시다. 순이 뜬다. 순의 골격.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좀더더 순을 안정화시키겠죠. 왜 순의 양이 많아지고 왜 순이 뜰까요? 왜? 그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그걸 뿌리 컨설팅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이제 온도 관리, 습 관리, 그리고 하나 더 열매를 얼마나 꾸준히 달아가느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꽃이 또 끊깁니다. 꽃이. 왜 꽃이 끊기느냐? 왜? 항상 키워드는 똑같아요. 반복이니까. 왜? 중간에 수정을 안 했거든요. 날씨가 흐릴 때, 그때 벌한테 맡겼을 거예요. 항상 열매가 달리는지 체크를 하세요. 열매가 끊기면 결국은 순이 우거지는 거니까. 대가리가 얇으니까 달려있을 것 같은데, 순이 떴기 때문에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흘러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더 해보세요. 자, 참고하세요. 개선해야지 내년이 또 바뀔 겁니다. 개선하지 않으면 똑같아요.